그런데 이 대표는요, 이제 본인이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말한 직전에 어제 자신의 SNS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날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3자 뇌물죄의 범위는 성립된 범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이익 복지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를 성립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본인 SNS에 내가 검찰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어요. 내용을 좀 보면 결국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의 진술,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단 한 푼의 사적 이입도 취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한 일종에서는 뭐 했던 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다. 혹은 뭐 이게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여론전 뭐 프레임을 짜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 여론전인데 법리적으로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안 맞는 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무혐의 처분 이게 일반인이 했다면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대표는 변호사가 이게 무혐의 처분과 불송치 결정을 구별 못하는 변호사는 그런 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때 그 박하영 차장이 사표 내고 박은정 지청장이 뭉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다 이게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무혐의 처분하는 건 이게 그 저는 알면서도 이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3자 뇌물죄 법리 있잖아요. 이거는 제3자하고 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본인이 받으면 이게 직접 뇌물이죠. 본인이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3자 뇌물이고 한동훈 장관이 불의 도끼 단체라도 이게 제3자 뇌물이 된다. 이거는 이게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제 얘기를 했다고 알고요. 예,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자꾸 광고비 운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산이나 네이버가 해마다 한 5억씩 꾸준히 한 10년 동안 꾸준히 광고하면서 이게 티켓도 해주고 한 5억씩 조건 없이 했다면 인정합니다. 근데 두산이나 네이버나 차병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에 거의 안 하다가 자기들에게 민원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몇십억을 갑자기 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예. 법리를 뻔히 알면서 자꾸 계좌는 강변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인데요. 우선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하거든요. 10원이라도 받았으면은 단순 뇌물죄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박을 하니까 민주당도 다시 한번 이 타깃을 한동훈 장관으로 돌렸습니다. 그 화면 만나볼까요? 검찰 정권의 오만함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야당 탄압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개적으로 주는 엄청난 위세를 보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3인자가 아니라 공식 후계자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반장 망언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반장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화면을 쭉 보셨으지? 오늘 한동훈 장관을 해서 민주당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단군 이래 제일 오만하다. 혹은 윤석열 정권의 공식 후계자다.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 법리를 설명드린 것뿐이다. 장관의 일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해요. 개인적인 주장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으로서 한 얘기들은 결국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마치 언론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검찰을 지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당 대표나 여당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인 공방은 둘째 치고라도 정치적인 공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당하다는 측면이고요. 우리 헌법상의 원칙은 진술 거부권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본인이 입으로 그냥 유죄 확증 편향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개인적인 더 탐사 사건에서조차도 자신의 발언들을 쉽게 내뱉다 있다 보니까 개인의 사건까지도 검찰의 수사관들에게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좀 직무에 충실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도훈 의원님. 아무래도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들이 제1야당 대표니까 수사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법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게 수사팀은 수사에만 집중해라. 뭔가 외풍을 막아주는 느낌도 있다. 이거 뭐 맞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교정, 출입국 관리 같은 법무행정을 이끄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장관으로서 검찰 조직,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외풍, 특히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겠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는 먼저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 지금 뭐 어제 오늘 한 얘기만 봐도 대장동 사건은 그 지역 토착 범죄다라는 거. 그리고 음모론 힘자랑 지금 단계는 넘어가고 이제는 팩트와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얘기할 때라는 거. 그다음에 저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맞는 얘기고 그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다 팩트, 법리,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으니까 아마도 야당은 더 가슴이 아픈 거겠죠. 그렇지만 먼저 그 공격을 하는 것은 야당이고 저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데 그 대응이 상당히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불만인 것 같은데 예. 그 자신감은 아마도 이 여러 가지 대장동, 성남 FC, 쌍방울 등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상당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증거와 증언, 팩트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은 야당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할 때 뭐 내용이나 팩트를 비판하는 게보다는 태도를 비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야당과 한동훈 장관의 전면전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로 좀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